자,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선물해 주실 뮤지컬 한 편이 드디어 찾아올 예정입니다. 네. 2022년 가장 기대되는 창작 뮤지컬 1위에 빛나는 호호호호. 뮤지컬 프리다! 프리다의 멋진 새 배우들 모셨습니다. 최전 김소양, 임정희! 어서 오세요. 누나 먼저 하세요. 예. 아, 준비한 게 있나 보다. 예, 예. 마이크를 대고. 아, 그렇구나. 저희가 마이크. 연습 들어가기 전에 항상 안녕하세요? 아, 저희가 외치는 구호가 있거든요. 아, 진짜. 마이크 들고. 동작까지 할까요? 아, 또 동작까지. 동작을 함께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노, 도, 스트레스, 콰트로. 라비다 라비다 비바 라비다. 우! 아하! 라비다 비바 라비다. 이 독일 아니에요. 멕시코. 멕시코잖아. 스페인. 라비다 로카. 라비다. 라비다. 콰트로가 해 가지고 난 독일. 아. 이거 왜 이렇게 인사를 매번 하세요? 아니 그 왜 인사라기보다는 공연 때 공연 해보셨잖아요. 파이팅을 외치는 거. 파이팅 외칠 때 뭐 우리 시카고 늘 언제나 하죠. 5, 6, 7에 that's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라비다는 워낙에 이 비바 라비다 알죠 뜻. 비바 라비다죠. 뭐예요? 비 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이제 비바 라비다. 아, 비 오기 바랍니다. 네, 그것도 맞아. 그것도 뭐 그 김태균 수법으로 맞는데 원래는. 인생이여 만세라는 인생이여 뜻이에요. 만세. 인생이여 만세. 네, 우리 배우들이 사는 이 인생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삶이잖아요. 여러 가지 삶을 살고. 그래서 저희 배우로 오늘 이제 2시간 동안 살기 위해서 다 함께 화이팅하는 코를 이 비바 라비다. 라비다. 그런데 이 마법 같은 주문이네. 이제 일반 뭐 최정원에서 네. 이제 그게 들어갈 수 딱 들어가는 주문이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주문을 외우는 거죠. 그렇네. 네. 몰입하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네. 인사를 좀 해주세요. 누군지. 아, 안녕하세요. 네, 2022년 가장 기대되는 창작 뮤지컬 프리다의 프리다 역할을 맡은 뮤지컬 배우 최정원입니다. 야! 너무 다양한 역할로 많이 나와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프리다로. 오늘은 프리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컬트쇼의 새내기 출연자 뮤지컬 프리다에서 프리다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김소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컬트쇼에 첫 출연해 주셨어요. 와. 네, 저는 컬트쇼 또 되게 오랜만에 우리가 오랜만이야 정희 씨. 이번에는 뮤지컬 배우로 뮤지컬 가장 기대되는 뮤지컬 프리다의 데스티노 역으로 인사드리게 될 임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임정희 씨. 와. 진짜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임정희 씨. 그러니까 저도 안 세봤는데 여기 원고에 조금 한 5년 만에? 네? 5년 만에? 그렇게 됐어요? 5년 전. 그때는 가수로 나오셨고. 5년. 가수로 나오셨고. 와. 그때 막 방청객도 많았었고 할 때고. 네, 맞아요. 그때는 이제 음원을 들고 나오셨기 때문에. 네, 예. 진짜 저는 약간 임정희 씨 인연인 게 어제 타고 가다가 임정희 씨 SNS 아 타고 들어갔어요? 아 진짜요? 어떻게 떠가지고 들어갔어요? KCMC 거 타고 들어왔나? 맞아요. 예. 네, 또 창모 씨랑 친하시니까. 네, 맞아요. 들어가서 봤는데 오늘 네. 이렇게 또 보게 돼. 신기하네요. 네. 인연이네. 늦었지만 결혼하신 거 축하드려요. 갑자기 많이 늦었다. 예. 너무 늦었나? 아니다. 친구일 거야. 네, 동갑이에요. 아, 동갑이야. 네, 그렇구나. 아, 부럽네요. 엄청 팬이었어가지고. 네.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최정원 씨가 입고 오신 의상 예사롭지 않거든요. 본인 의상이죠. 공연 의상이죠. 아, 그럼요. 본인 의상 같아요. 네, 네, 제 의상이에요. 사실 이게 민소매로 입어야 원래 되는데, 입어야 되는데 또 너무 춥다고 하실까봐 그랬는데 원하시면 바로 벗을 수 있는. 아니. 네. 제발 좀. 우선 프리다가 멕시코의 유명한 화가잖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 꽃장식으로 그렇지. 그래서 너무 30년대인가 40년대 때 그 보그의 잡지 그 포즈 모델 할 때 그 멕시코 느낌 나는 모습으로 또 진짜. 화보 촬영도 하고 했었는데 눈썹도 좀 그렇게 그리고 오시죠. 사실은 눈썹도 좀 붙이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옛날에 김미아 선생님처럼 이렇게 일자로 프리다 칼로가 그게 아마 프리다 칼로의 또 느낌. 자화상이. 죄송해요. 잘 몰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김미아 선생님이요? 예. 이렇게 스리랑국 얘기하는 거예요. 스리랑국. 예. 테이프로. 네, 그렇게까지 연결은 안 됩니다. 네, 이제 아름다운 조금 가깝게 좀 맞아요, 맞아요. 하긴 했는데 네. 근데 이미지가 되게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평상시에 원래 이렇게 좀 쪽머리를 많이 하고 다녔었는데 박정자 선생님께서 네. 이번에 제가 이제 정원이 다음 작품 뭐 하냐 프리다 한데 어머 얘 난 널 볼 때마다 프리다. 늘 프리다를 생각했었어. 한번 성대모사 하시네. 아, 선생님 아시잖아요. 네, 그럼요. 엘리자베스 아데 하신 원래 그 분이시잖아요. 목소리. 근데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저에게 진짜 예.
아주 멋진 여성이다. 잘해보라고 이렇게 해줬고 좀 제가 눈썹도 지금은 지금 많이 떨어지는데 저도 어렸을 때 좀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이렇게 미용으로 다듬고 했었는데 아마 프리다 칼로는 그냥 자기가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누나 처음에 뵀을 때가 대학로에서 하드락 카페 그거 하실 때 네. 나도 봤는데 그거 할 때 그거 좀 붙어있었어요. 붙어있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아, 분장이 아니고 아. 제가 좀 몸에 털이 많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아, 예. 아, 그렇군요. 이제 눈썹에도 근데 그 당시는 뭐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있다 보니까 네. 조금 저기 어디 산속에서 나올 것 같은 모습이 좀 자연스러워. 네. 살아있는 프리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프리다. 오, 좋은 표현인데요. 근데 프리다 칼로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그 네. 뮤지컬인데 이게 우리나라 창작이라는 그러니까 그게 좀 신기하네요. 맞습니다. 홍보를 좀 하세요, 이제. 네, 네 창작 뮤지컬이고요. 네, 추정화 작가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고심해서 쓰신 작품이고 몇 번의 리딩과 그리고 이제 대구 딤프 뮤지컬 그 어워즈에서 수상을 하면서 아, 그래서 주목을 받았구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이제 그 작품으로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프리미어 이제 전 세계 최고로 최초로 제대로 그랜드 오픈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최초로 아, 하게 되는 거죠. 전 세계 최초. 네, 그렇습니다. 프리다 칼로를 소재로 한 뮤지컬은 처음인 거죠. 최초. 네, 네. 그 주인공을 맡으셨고 또 네, 그분이. 저희 같은 역할이고요. 네. 아, 가시고 네, 이제 처음 딤프에서부터 할 때 네, 공연을 했었고 저는 처음 연습할 때 아, 딤프에서 할 때 그 역할을 네. 프리다 역할을 네. 하셨구나. 네. 아, 이게 많은 분들이 프리다 가 어떤 분인지 이제 모르시는 분 있으니까 살짝 뭐 소개 좀 그렇죠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 쇼다란들이 네. 우리 저 DJ 디스랑 비슷해요. 눈높이랑 비슷해요. 저랑 비슷해서 예. 자, 쓰리랑 보고 얘기하잖아. 아마 진짜 프리다 칼로 하면은 그 눈썹과 그렇죠. 그리고 그 꽃장식과 네. 이 지금 그 정말 그 멕시코 여성들 스페인 느낌 나는 그 헤어스타일이 많이 기억하실 그럼요. 텐데요. 굉장히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처럼 인생을 즐긴 정말 담고 싶은 그런 여성상이고요.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할 줄 아는 멋진 화가였던 것 같아요. 화가. 그래서 그녀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는 것조차도 누군가는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살지 아팠겠다라고 하는데 그 아픔 속에 저런 멋진 그림이 나오고 또 그녀의 인생이 나온다면 저는 꼭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운명처럼 만나게 된 거예요. 오실 때마다 다른 작품을 오실 때마다 네. 늘 이제 그 역할에 빠져서. 몰입을 해서 오시는데 오늘이 제일 설레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네, 최고라고. 제일 설레하시는 거예요. 프리다는 그냥 제 안에 있었던 제가 무대를 바라보는 무대 없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어라는 마음을 프리다는 디에고라는 남자 네. 가장 사랑했던 남자. 아, 남자. 예. 네. 그거에 표현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몰입이 사실 잘 되고요. 저희 여자들만 나오는 작품이에요. 진짜요? 디에고는 네, 안 나와요 그러면? 디에고도 여자가 하죠. 저희 여배우가. 아 그런데 아마 공연을 보시면 많은 여성분들이 디에고한테 사랑에 빠질 수 진짜. 있어요. 진짜. 사실 디에고를 진짜 남자가 연기했다면 어떻게 보면 또 여자분들이 너무 이입을 많이 하셔서 저런 나쁜 놈 막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디에고를 또 여자가 연기함으로써 오히려 더 그를 더 이해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그런 매개체가 될 것 같아서 이게 약간 연출자분이 의도하신 거 일부러 네네네 처음에 제가 리딩을 했을 땐 원래 디에고가 남자 역할이었어요. 남자가 배우가 참신한데요? 했었고 근데 이게 전체 다 캐스트가 여자로 바뀌면서 갑자기 정말 오히려 더 그 효과가 정말 더 극적으로 드러나면서 너무 약간 아름다운 곡을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같이 프리다 역할이시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누나가 지금 밤에 너무 하고 싶어갖고 너무 막 설레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연습할 때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그렇겠다. 아니 저는 정원 언니가 하신다고 할 때부터 와 정말 살아있는 프리다가 들어오시는구나 약간 이랬고 저는 이제 언니하고 20년 전에 저 이제 처음 막 뮤지컬 시작할 때 데뷔할 때 아기 때 언니가 주인공이었어요. 어떤 작품? 제 마음속에 토요일 밤에 열기예요. 제 마음속에 약간 롤 모델 같은 그런 분이셔가지고 같이 했을 때 약간 너무 좋았죠. 그리고 저는 약간 여기 나왔을 때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거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컬트쇼에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고 약간 제 친구들은 다 알고 약간 제가 컬트쇼 나간다 할 때 야 너 진짜 좋겠다 막 이랬어요. 왜, 이유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좀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프리다도 굉장히 많은 고통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미국 생활 유학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외롭고 힘들고, 외롭고 너무 힘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약간 이럴 때마다 집에 가서 근데 집에 가면서 너무 웃고 싶었어요. 웃고 싶은데 웃을 일이 주변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랬구나. 대화 나눌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정말 모든 유튜브 채널에서 있는 진짜 컬트쇼의 모든 걸 다 들었어요. 아싸! 그걸 진짜 저는 진짜 진짜 찐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웃고 싶을 때 컬트쇼를 들으면서 그 우울을 이겨냈어요.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렸을 때 이걸 들으면서 그래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러면 진짜 이만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하나만 꼽아주세요. 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걸 가끔 물어볼 때 있어요. 뭐가 제일 재밌어? 이러면은 약간 도인도 재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었어요. 어떤 거는 아닙니다. 이거 혹시 아세요? 알죠. 짐볼 아저씨. 네, 짐볼 아저씨가 아닙니다. 그 가면서 그래서 살을 빼셨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를 진짜 들으면서 아직도 가끔 들어요. 전 아직도 자기 전에 체흑 이걸 맨날 듣거든요. 오, 야. 체흑 영상을 보고 맨날 봐요. 정말 거의. 그래서 아이고, 너무 행복해요. 운명 같은 만남이네요, 우리. 네. 김소영 씨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대표 뮤지컬 여배우로 될 때 있어서 저 제가 좀 숟가락을 얹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아, 많이 그렇죠. 얹으셔도 될 거. 국자 정도도. 네. 국자. 그러면 컬트쇼가 지분이 있는 우리 소양 씨의 넘버를 한번. 어떤 장면에 나오는? 네, 이게 아까 정원 언니가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정말 사람의 고통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크기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차이가 있죠. 하지만 우리 모두 어떠한 고통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요. 이 고통을 이겨내고 그리고 난 받아들이고 오히려 변화돼서 더 달라진 모습을 멋진 모습을 보여줄게. 그렇게 여러분들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는 노래예요. 그렇지만 좀 약간 강하게. 근데 코르셋이라는 게 이제 속옷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깨는 거. 이 피다가 17살 때 그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마 영화에도 나오는데 정말 그때 그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은 분들도 있었는데 프리다는 한 37개 뼈가 부러지고 배와 자궁에 그 버스 손잡이가요 거기를 뚫었어요. 어머, 몸을 어머, 어머. 그래서 그랬었구나. 아마 병원으로 옮기면서 이 여자의 아이는 죽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살아났고 그 철로 만든 교정하는 옷을 그게 저희한테는 코르셋이라고 코르셋. 그것을 입고 9개월 동안 똑바로 누워서 할 수 있는 거는 오른손이 하나 오른손만 그릴 수 있으니까 이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코르셋이라는 이게 진짜 그 프리다가 갖고 있는 생각 나 이렇게 부서져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감동시킬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녀의 인생을 지금 무대에서 100년이 지나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고마운 존재네 코르셋이. 네. 그래서 이 노래가 거의 저희 작품의 주제가 주제곡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무대 요즘 보시죠. 네, 그래서 오늘 코르셋처럼 입고 왔어요. 그렇네요. 운동을 하셨었나요? 저는 운동을 원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렸을 때 체조도 했고요. 와, 그래 다 달라요. 와. 열심히 불러볼게요. 이게 체조를? 이게 체조. 그리고 우와. 몸을 정말 잘 쓰는 배우 중에 한 명이에요. 덤블링도 보여줄 수 있나요? 아, 덤블링이요? 아, 그렇구나. 라이브 하실 때는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됩니다. 네. 예, 예. 아이고 소영 씨의 컬투쇼 첫 출연에다가 첫 라이브입니다. 네. 거기다가 프리다 첫 출연의 주제곡이죠. 주제곡. 코르셋을.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직 사랑할 힘이 남아있다면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나 브리다 칼라 절대적으로 순응할 수 없는 것은 절대자가 절대적으로 날 위하지 않기 때문 그러니 물러서지 마 모든 게 부서져도 그럴수록 웃는 거야 무서워할 때까지 아무리 큰 고통이 와도 웃음을 잃지만 난 고르색과 목발을 난 갑옷과 검처럼 들었어 그러니 더 크게 웃어 미친 너 이길 건 아무것도 저희 진짜 작품이 사실 실존 인물이잖아요. 예, 실존 인물. 이게 뮤지컬로 풀면서 정말 비욘세 같은 그 비욘세가 할 수 있는 무대도 나오고요. 락커가 나오는 것 같은 무대도 나오고 굉장히 새롭구나. 뮤지컬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장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장면은 정말 관객들도 같이 박수 칠 수 있고 그 정말 막 조명과 마치 콘서트장에 그 진짜 가수가 된 듯 그 풀에다가 나 이래도 난 살 수 있어라고 멋지게 인생 이 부르는데 거기다 저희가 또 되게 그냥 이렇게 원래는 마이크들을 차고 있잖아요 뮤지컬 할 때 그렇죠. 네. 저희는 또 핸드 마이크를 써요 이 장면 실제로 몇 장면에서 핸드 마이크를 또 써서 정말 콘서트 같은 그러니까요. 장면들을 연출하는 씬들이 연출분이 좀 약간의 신경을 진짜 조금 다르게 한번 보이고 싶어서 우리 연출하시는 분이 배우였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다 보니까 배우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빛날 수 있는지를 또 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포인트를 잡아주다 보니까 제가 그 연습실 밑에서 그 우리 김소영 프리다가 런 가는 모습을 볼 때도 와 너무 아름답다라는 그 프리다 그러니까 프리다를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주셨어요.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다. 진짜. 3월 1일부터 오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부로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좋아해 주시네요. 지금 김소영 씨 노래가 끝나자마자 뭐 너무 많은 분들. 많은 분들 지금 난리 났어요. 게시판이 꽉 찼어 지금. 네. 문자가 엄청 많이 오네. 마지막에 프리다 이거 그 노래 끝부분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제가 2부로 확 넘길게요. 해주시는 걸로. 예. 프리다. 오호. 감사합니다.
너는 걸두가 좋니? 네! 나도 좋아. 걸두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두 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스타일 걸 투쇼. 자, 뮤지컬 프리다의 엄청난 그 곡 넘버. 우리 김소양 씨의 라이브로 들었는데 와 아직까지 그 잔향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걸스 2부의 문을 프리다의 새 배우 최정환, 김소양, 임정희 씨와 함께 2부의 문을 엽니다. 다른 노래들도 너무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멤버들도 너무. 근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이 작품을 아까 쓰신 그 여자 작가분이 네. 작가분이 연출도 하시지만 최정화 연출님인데 연출님이 남편분 허수영 감독님이 이 모든 음악을 음악 남편이 음악을 만드셨어요. 네. 와 부부 사기 되네요. 대사 어떤 대사의 한 마디에도 음악이 나오는데 그 음악도 너무 연결이 잘 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이어져 있어요. 그 음악 라이브로 하나요, 아니면 저희 라이브죠. 아, 아니 그러니까 음악을 네. 그럼요 연주. 아 이거 당연한 아유 아유 혹시나. 혹시나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요 저 아, 최근에 뮤지컬 많이 안 보셨죠? 아 제가 마저 본 게 그 빌려 나오신 거 빌려 빌려요. 네, 아유 그거 뭐 최근이시긴 아 혹시 3년 전 4년 전? 2018년도 거예요. 오이 4년 전 4년 전 4년 전 최근에 또 하세요. 최근에 또 했어요. 아, 알죠. 예. 네, 네. 그건... 결혼 준비하시느라고 좀 예. 바쁘셔가지고 네 이렇게 커밍을 했네요. 커밍. 좋은 음악이 많아요. 우리 그러니까요. 자 임정희 씨가 부르는 곡들도 기대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임정희 씨는 어떤 역할? 어떤 역할이? 아, 데스티노라는 역할인데. 네, 데스티노라는 역할인데 이게 뭐 운명? 운명? 때는 어쩌면 죽음, 고통 뭐 이런 의미를 악역이죠, 팀 악역? 악역이라기보다는 정원 선배님 언니가 이제 설명해 주셨듯이 프리다의 인생에 약간 사고도 있었고 아픔도 있고 뭐 이런. 어떤 그쵸. 고통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 만났던 어떤 그때마다 고통 때마다 있는 아, 죽음 위기의 순간에 만난 내 안에 있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죽음을 순간적으로 떠올릴 수도 있어요. 내 안에 프리다 안에 있는 다 뭐 레플레아 네, 약간 초월적인 데스티노 메모리아 이렇게 세 명의 프리다 빼고 메모리아 데스티노 레플레아 이렇게 나오는데 레플레아 진짜 저를 투영해주는 아. 나를 비춰주는 아,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나의 죽음이지만 또 내 안에 있는 운명 같은 역할이고 메모리아는 나의 어린 시절부터 내 안에 가장 밝은 면, 그런.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는. 그리고 데스티노는 자꾸 이 위기로 또 위험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죽음이지만 이 운명에 순응하느냐 아니면 이 운명을 내가 딛고 앞으로 나아가느냐 이 갈림길에서 프리다를 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들 거야. 그래. 인생이 너에게 정말 좋은 것만 주지 않을 거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똑똑히 알고 있어. 명심해. 하지만 그런 순간에 넌 할 수 있어 하는 이런 존재. 아, 왜냐하면 포스터 보면 약간 강해 보여서 살짝 그게. 악역인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임정희 씨 역할이 아, 오늘 그래서 그 가죽 코트를 입고 오신 거예요? 상당히 좀 덥긴 한데 이게 약간 땀 흡수가 안 되니까 네, 그래도 이제 캐릭터에 젖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곧 공연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평상시에도 좀 이렇게 좀 세게 하고 다니려고. 역할에 계속 네. 지금 배우다 배우야 네. 들어가 계셔 지금. 네. 그러면 이제 데스티노의 넘버를 한번 들려주시면 아 그럴까요? 네.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일단 노래 먼저 들려드릴게요. 네. 네. 어떤 장면에 나오는 노래인지 어떤 장면에 나오는 넘버인지 어떤 장면 이제 제 캐릭터는 약간의 반전이 있어서 다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렇지 고통의 순간에 좀 편안하게 위로하고 응원해주는 프리다를 응원하는 네네 맞아요 임정희 씨의 곡 제목이 칭가뚜 마드레 라비다 칭가뚜 마드레 라비다 뜻이 뭐죠 칭가뚜 노래 하러 가요, 마요. 계속 설명해요? 네, 아니요, 아니요. 이제 칭가뚜 가서도 하시죠. 네, 네. 거기서 그 마이크 잡고 하셔도 됩니다. 칭가뚜 마드레 라비다. 아, 가시면서도 이제 팩트로 얼굴을 한번 예, 예, 손을 이제. 보시고. 예. 마스크를 벗었으니까 그래도 노래할 때는 벗으니까. 아, 예쁘다. 아, 임정희 씨야 뭐 예쁜 걸로. 아, 예쁜 락커죠. 아, 그런데. 이 노래가 혹시... 연기도 꽤 잘하세요. 아~ 깜짝 놀랐어요. 사케네 사케. 아니면 이 역할이 조금.
본인의 캐릭터에 잘 맞는 건지. 본인이 정희 씨가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약간은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게 조용히 말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약간 내성적인 것 같으면서도 약간 되게 처음에는 여성스럽고 되게 조용했는데 진짜 옷도 매일 그랬고. 저렇게 입고 다니고 정말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거예요, 하는 배우더라고요. 네. 근데 아까 그 프리다의 노래 코르셋도 임정희 씨가 불러도 되게 잘 불러. 맞아요. 맞아요. 그런 락 느낌이 네. 그런 느낌이 내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그렇죠. 뮤직 이즈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같은 맥락이다 진짜. 이 칭가투 마트레 라비다는 방송용으로 적합하진 않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칭가투라는 말이 삐 처리가 될 수도 있는 말이에요. 욕이고. 예. 아, 예예 예. 길어먹을 인생 약간 이런 이해하시면 잘 순화했네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할 수 있어. 프리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칭가투 마트레 라비다. 자,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요!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 다들 알고 있잖아. 한 번은 겪을 일이란 거. 그리고 당신은 완전히 부서졌어. 엄청 고통스럽지. 하지만 괜찮아. 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편히 쉬어. 아픔은 이제 그만. 고통은 그만 안녕. 이제부터 고통은 끝. 황홀하고 짜릿한 새로운 시작이 널 기다려. Goodbye, adios, get the bye, it's been. 내 손을 잡아. 나보다 더 달콤한 건 없어. 내 손을 잡아. 여태껏 맛보지 못한 달달함을 선물할게. 칭가투 마트레 라비다. 결코 순탄하지 않아. 온통 울퉁불퉁 가라서다 가다 말다 뭉퉁의 정신을 놓게 되지. 칭가투 마트레 라비다. 결코 맞춰지지 않아. 온통 뒤죽박죽 엉망진창 만신창이 우중에 모자른 날 원망하지. 바짝 마른 영혼으로 마지막 나를 맞게 될 거야. 그게 인생이야. 이런 게 인생이지. 아둥바둥 버텨봤자 남는 건 없다고요. 프리다. 뭘 망설여. 게임 끝났어. 질질 끌어봤자 좋을 거 없어. 평생 누워서 천장만 볼래. 이런 인생에 행복이 있겠어. 나와 함께 전부. 해서 나와 어서 나와 함께 천국으로 나와 함께 영혼으로 인생 따위 버려도 돼. 뭐가 너무 좋네요. 그렇네. 음악이 일단 와. 보고싶죠. 끝났네. 끝났어. 근데 저희 이 공연이요 200석짜리 작은 극장이. 아 진짜? 와. 얼마나 앞에서 이 완전 느낄 신나지. 수 생동감이 완전 해질 것 같아요. 이번에 못 보시면 다음에 진짜 큰 데로 가거든요. 아, 이번에 갈 거예요. 왜 그래? 그래 간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못 보시면 큰 이제 큰 극장도 보면 좋죠. 좋을 수 있지만 이 가깝게 앞좌석을 또 구하기 위해서 또 힘드니까. 아니,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서 합니까? 5월 2, 아, 3월 1일부터 5월, 아니, 아직 멀었는 줄 알았어. 일찍 오신 거 아니에요? 너무? 5월까지인데 3월 1일부터 3월 1일부터 29일까지 5월 29일, 5월 말까지 네, 세종문화예술회관 S-Theater. S-Theater 알아요. 네, 거기 알아요. S-Theater에서입니다. 예. 큰 데로 가시면 안 돼요. S-Theater입니다. 근데 정말 가까운데 밴드가 다 올 밴드가 있다니 있고. 그럼 얼마나 사운드가 사운드 너무 좋을 거야 진짜. 아 지금 저희 연습하고 계시더라고. 저희 연습실 옆에서. 예. 아 근데
너무 좋아요. 이 악기 편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기타가 나올 그러니까 때. 좀 전에 그 불러주셨던 그 임정희 씨 노래가 네. 거기 브라스가 나오던데 브라스도 있는 거죠? 아마 브라스만 딱 브라스는 요즘에 다 되잖아요. 그 이렇게 네. 영업 비밀인데. 브라스는 저희 이제 큰 극장 가면 예. 브라스 들어가면은 객석이 줄을 수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예. 예. 예. 어, 난... 그리고 티켓 값이 또 올라가 오를 수 있어요. 브라스 밴드들이 또 예.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 그 기술자들이 아 예. 귀가 엄청 좋으시네요. 그거를 어떻게 딱 들으세요? 아니 브라스를 오늘 좋아하니까 아. 실제 진짜 옆에서 막 이러고 있었으면 막.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갖고 그 배우가 네 명인데 플러스까지 있으면 저희 아, 그러니까 이제 어, 엄청 신났을 것 같아. 아니 다른 넘버들도 너무 궁금합니다. 그 저희 넘버가 한 14곡 네, 정도 되는데 엄청 정말 다양해. 다 좋아요 다. 그래서 퍼미션이 있어요? 없어요. 아하. 100분짜리 공연입니다. 크, 임팩트 컴팩트하겠다 그냥 빡 그냥 치구나. 네. 근데 약간 보니까 프리다가 갑자기 중간에 쇼를 중단한다 하는 어 그런 것도 나와요? 예예. 아 진짜 스포네. 어 그걸 하면 안 돼요?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해도 되죠. 왜 안 돼요? 예. 예. 이게 사실 처음 이게 설정이 너무 재밌는 게 라스트 나잇 쇼. 이 프리다 칼로가 47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예. 근데 그 떠나기 전날 토크쇼에 나와서 아?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이 되는구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린 시절도 가보고 아~ 그 사고 났던 당시 자기가 느꼈던 가장 어~ 사랑했던 남자랑 버스를 타고 갔었는데 어~ 이 버스 사고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자기를 피투성이 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아~ 그 눈빛 어. 이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또 세 분의 유산을 했어요. 아이고. 그 유산했었던 어. 과정 그리고 22살 때 만난 남자와 21살 차이의 나이로 결혼을 한 그 아. 멕시코의 국민화가 디에고 리베라가 있거든요. 예. 사실 이 프리다 와. 작품에서 그 디에고 와. 리베라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온통 그리고 내 영혼의 일기라는 프리다 칼로가 쓴 일기 나중에 후에 좀 발견된 것 같죠. 집에서 생가에서 그 일기를 보면 다 디에고의 밖에 그러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좀 같이 사랑을 거의 종교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포화란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나쁜 남자구나. 어, 아시죠? 아. 여자를 만나면 그 여자와 오늘 사랑을 나눠야 되는 아하. 욕망에 충실한 아 지금 제작진들도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네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어 그거는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 지금 그냥 당장 내 눈앞에 악수 아니 악수하는 거랑 똑같아. 생리 제가 아니다. 상이야. 와. 사람에 대한 배려는 디에고 디에고 그냥 순간의 사랑만 그 누군가 만날 때 넌 우선 디에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앞이고 와. 그래서 아 이거 얘기 들을수록 계속 궁금해집니다. 3월 그러니까요. 1일부터 5월 29일. 들을수록 궁금해져. 지정문화회관 SC아터. 네. 예. 김소영 씨가 저 우리 뮤지컬 잘 안 보신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벌써 맞아요. 20주년을 맞으신 베테랑 네. 배우예요. 마리앙 또한테 제가 왔는데 그 투자지 아, 네. 맞아. 아, 아, 그래. 목소리 노래를 들었는데 얘기 좀 해 성공아. 노래를 들었는데 내가 마리앙 또한테도 보셨어? 예예. 예, 예. 뮤지컬 문화생활 많이 하시는 분이. 저도 이제 영화 빌리 엘리엇하고 마리앙 또한테 딱 두 개 지금 본 거 아니에요? 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내가 뭐가 해요.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요? 예, 기억이 너무 나요. 예. 근데 그 마리 앙토네트도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산 여자잖아요. 예, 근데 또 이 프리다도 또 정말 굉장히 고통의 삶을 산 여자여가지고 제가 약간 고통 그런 비극 전문 배우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원래는 어떠세요? 원래 성격은 어떠세요? 저요? 근데 되게 외향적으로 바깥에서 일할 때는 외향적으로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편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아, 예, 네, 저 낫도 은근히 낫도 가리고 좀 내성적인 네. MBTI 혹시 아세요? 예. 네. INFP. INFP. INFP구나. 네. 네. 얼마 전에 해봤는데 네. 무대에서 그걸 다 발산하시는구나. 맞아요. 무대에서 딱 내려오면 엄청 그냥 이렇게 집에만 있으려고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고. 그렇구나. 네.
에너지를 응축. 말씀했다시피 어렸을 때 기계체조를 하셨다고요. 네, 기계체조도 하고 막 어머님이 이러셨대요. 어, 배우가 아니라면 태릉인이 됐을 거다. 어, 이거 내가 매일 듣던 그 목소리. 맞아요. 저희 엄마가 너는 태릉인이 됐으면 더 잘 됐을 거야 이랬었어요. 약간 와, 승부욕도 있고 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근데 이쪽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아 근데 있어요. 제가 대학로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대학 아 네. 환경이 대학로구나. 네, 아예 그냥 눈 뜨고 집에서 바깥에 나가면 늘 문화와 약간 그런 그렇죠. 예술이 공존하는 곳에 살았어가지고 그래. 맨날 아기 때부터 그런 걸 너무 많이 보고 그랬구나.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 배우를 해라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난 당연히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거를 할 거야 약간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대학로 하면 또 저도 되게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네.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로 고등학교를 동성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어머! 어머! 그리고 거기서 대학로 계속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대부여중 나오고 사대부여중. 네. 아 그랬구나. 네네네. 근데 이제 김소영 씨가 뮤지컬 미국에 진출을 하셨네요. 네네 미스터 액트에 나오셨어요. 거기서 그럼 혹시 어떤 거기서 제일 막내 수녀 역할을 했었어요. 노래 갑자기 잘하게 되는 네 노래 갑자기 엄청 고음 엄청 하는 예예 못하다가 예. 네, I love you I love you 이건 이제 뒤로 확 나오잖아 이렇게 네 맞아요 갑자기 조용하게 있다가 완전 아 근데 그런 캐스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동양인은 저는 또 영어를 제 모국어가 아니니까 그쵸. 되게 못하니까 오디션장에 가서도 되게 막 쭈그려져 있고 막 약간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약간 이러고 있다가 노래 해보세요 이러면 막 으아 이러니까 약간 그런 거하고 정말 되게 굉장히 작고 적합했던 것 같아요. 와우. 네. 근데 시스터 액트의 제일 그 딱 돋보이는 캐릭터 굉장히 돋보이는 그렇죠. 여기죠. 맞아요, 네. 맞아요. 꿀 같은. 네. 자, 세 분이 나오신다고 해서 우리 공식 인별그램에서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 예. 직접 질문도 하시고 대답도 좀 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읽으시고요. 질문을. 임정희 씨 하나 읽어볼까요? 네. 유리니 님이 써주신 거예요. 네. 집에서 가족들이랑 혹은 친구끼리 싸울 때 싸워요? 왜죠? 쓸데없이 싸울 수 있죠. 멋진 고음이나 발성이 나와서 분위기 반전된 적 없나요? 왠지 재밌는 에피소드는 꼭 있으실 것 같아요. 친구끼리 네. 싸울 때나 이럴 때 고음이 야 이렇게 나와갖고 그러니까 뭐 성우분들도 갑자기 싸우다가 웃길 때가 있다. 자기가 목소리가 갑자기 왜? 그 캐릭터 연기할 때 나한테 뭐라 하는 나오고 거야? 하다 보면 그런 것처럼 뮤지컬 배우분들도 이제 갑자기 아, 저는 싸우는 것보다 식당 갔을 때 쓸데없이 저기요 막 이렇게 크게 발성으로 괜히 네, 재능을 거기서 맞아. 시끄럽고 먼저 부르는 스타일 급하고 내가 발성을 거기다가 이렇게 어떤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싸울 때 소양 씨도 그러지 않아요? 근데 진짜 이런 경험은 뮤지컬 배우들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가수도 마찬가지. 저도 그냥 이제 누구 친구들이랑 만나거나 아니면 조금 어려운 분 만나거나 이럴 때는 이제 예의를 다 갖춰서 이제 밝게 인사를 하고 싶으면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무대 인사하듯이 네, 약간 안 그래도 되는데 우성을 쓰면서 안녕하세요 훨씬 더 약간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게 돼서 약간 너는 그냥 말해도 되게 공연하는 사람 같다 약간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죠. 그래요. 저는 무대 위에서 워낙 다 쏟아내서 그런지 우선 누가 싸움을 걸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그 무서워 더 무서워. 더 무서워. 근데 전 누가 소리 지르는 거가 너무 무서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집안에서 웃음이 사라진다거나 누군가 화내는 모습을 보면 그냥 가만히 내가 비켜주던지 아니면 거기에 아 그게 아니야라고 하기보다는 지금은 잠깐 스톱하자라는 지나가길 좀 기다려. 지나가기 근데 우선 누가 이렇게 소리를 해서 하면 우선 떨려서 싸울 때도. 싸움 못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주의자이신 거예요. 네, 그냥 계속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지금 계속 정원이 날 보고 있는데 너무 프리다 같다. 진짜. 프리다가 마스크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 프리다가 지금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네. 아, 근데 요즘은 근데 프리다가 쓴 일기장을 제가 이제 계속 처음에 읽고 너무 많이 울어서 너무 계속 그녀의 일기에는 웃음을 많이 썼어요. 웃음만큼 가치 있는 게 없더라고 했는데도 일기를 읽고 있으면 그런데도 슬퍼. 너무 그냥 깨지는 거야. 그렇죠. 프리다의 마음. 마음이 제 안에 그 저의 어린 시절부터 다 막 이렇게 치유해지는 것 같고. 진짜. 그 일기를 읽는 장면이 나오나요? 그 사람 일기를 읽는 장면 없고요. 저희가 원래 없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부를 곡에. 혼자서 그 이제 디에고 때문에 너무 힘들고 사실 디에고가 저한테 큰 상처를 준 게 하나가 있는 게 아유 디에고 씨 그건 얘기하지 말까? 그래 그래도
뭐 책에 나와 있으니까 다른 여자는 다 괜찮아요. 그래도 그게 그림의 원천이라면 계속 괜찮다고 했어요. 진짜? 다른 여자 만나는 거. 근데 자기 여동생과 바람이 나거든요. 아하. 아, 부들부들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지금 그랬을 때 원래 디에고가 좋아하던 그 멕시코의 전통 의상, 또 머리 이런 것도 다 자르고. 사실 30년대 네. 막 이럴 때잖아요. 20년대 그쵸? 27년에 결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두 분이 이혼을 해요. 그때 혼자 대보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기장에 온통 디에고, 나의 태양, 디에고, 너무 사랑했구나, 나의 달, 디에고, 디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저는 그 좀 이해가 상상이 안 갔는데 그냥 그렇죠. 저는 무대를 디에고라고 생각하면서 해야겠다. 연습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부르실 노래가 디에고네요. 자, 디에고, 아까 디에고, 전에 디에고. 아 그건 디에고 자꾸 하셔가지고 디에고. 네. 네, 그럼 저쪽 가보겠습니다. 예예. 최정원 씨 무대를 모실게요. 전부 들어볼게요. 아 광고를 듣고 와서 들어볼까요, 그러면? 예. 네네네. 일단은 광고를 빨리 듣고 와서 네. 디에고를 감정을 또 잡으셔야 되니까. 네네. 최정원 씨의 그때요 디에고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노래인 거죠 이게. 예? 정말 지독한 겁니까 뭡니까? 지독한 사랑이네요. 아, 예. 어지간해야지 사랑을. 땅에 있어야지. 자,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최정원 씨의 디에고입니다.
너라는 구멍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세 곡 들었잖아요. 네. 그냥 말씀 듣고 그런데도 뭐 이렇게 빠져드니. 그러니까 14곡에다가 그냥 인터미션도 없이 그냥 쭉. 아우. 제 생각인데 이거 끝나고 나면 엄청 울 것 같은 느낌인데 모든 관객분들. 근데 많이 웃으실 것 같은데. 저희 맞죠? 엄마는 제 모든 공연 중에 프리다를 보면서 제일 많이 우셨대요. 그래.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여자분들이 특히나 이제 더 많이 공감들 하시고. 제가 이 디에고 부르신 다음에 제가 등장하고. 등장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이 뒤에 등장하는군요. 막 뒤에서 이 노래 듣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아, 그러고 나서 이제 죽음이 이제 등장 이제 예, 죽음이 등장해서 아 가는구나. 아 근데 저 뭐 한 시간이 어떻게 가 지나가는지 모르게 이제 싹 가버렸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또 인사 좀 해주시고 보내드릴게요. 네. 네. 아 뮤지컬 프리다 너무. 겨울인지 여름인지 막 땀을 엄청 많이 흘리고 진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막 열기가 막 뽑아져 나갈 정도로 굉장히 저희가 열심히 치열하게 연습을 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최정원 언니, 김소영 언니랑 함께 또 너무 많이 배웠거든요. 뒤에서 몰래 언니들 어떻게 하시나 뭐 보면서 다음엔 내가 프리다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제 자리에서 역할을 또 잘 해내야 돼서 좀 부담은 있어요. 제가 막 계속 배우 이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저희 프리다 많이 바로 보러 와주세요. 위바 러비다. 소영 씨. 네. 일단 저희 프리다에 출연하고 있는 모든 배우들이 정말 완벽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고 저희 프리다를 연기하는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모두가 다 어떤 의미의 프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객들 여러분들이 다 프리다가 되어 저희와 함께 공연장에서 이 고통의 환희를 함께 축제처럼 느껴보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공연장에서 뵐게요. 네. 진짜 또 오랜만에 퇴장 없이 무대에만 온전히 있는 공연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몰입도가 엄청 크고 사실 관객분들은 저희가 뭐 역할마다 퇴장을 하고 또 등장할 때 관객분들 계속 등장해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 네. 그래서 관객인지 배우인지 그 사이가 없는 그런 멋진 공연이기 때문에 가깝고 김소영 씨 말대로 진짜 모두가 내가 프리다를 나 안에 좀 가진 채로 공연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작품이 진짜 희노애락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아까처럼 화려한 것도 있고 또 나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저 개인적으로 제가 배우로서 인생을 살면서 힘들었던 거 좋았던 거 다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저한테 너무나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네. 본인만의 그 얘기 못하는 치부라든가 컴플렉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사실 남들은 아무 관심 없잖아요 사실은. 잘 모르는데 본인만 네, 더 그럴 때 싹 드러내면서 치유를 받는 좋은 작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아, 3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세종문화예술회관 S시어터 네, 많이 좀 보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한번 꼭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보러 가겠습니다. 네, 세 분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부로 넘어갈게요. 에러